살해한 가정주부 강모 씨가 김유미씨 강미 자매님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궁금해서 왔어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. 들이 데려갔어. 집에 두둑이 있었어. 1967년 어머니와 두 딸이 감쪽같이 살았어요.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. 몸도 안 좋으시니까 강원도로 그게 좋겠어요. 나 죽었어야 돼. 나 죽어주세요. 이건 아니에요. 난 아직 엄마야. 25년 전에도 오늘.